오늘 저는요 이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소설을 아시죠? 오헨리의 소설입니다. 투병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있죠. 담벼락에 붙은 담쟁이 덩굴 잎이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결국 죽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은퇴한 원로 화가분 할아버지입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힘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심한 비바람이 세차게 그렇게 불어댑니다. 아침이 됐을 때 여인은 창문을 이제 향해서 다가가면서 생각을 해요. 담쟁이 넝쿨의 잎사귀가 다 떨어졌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웬일입니까? 잎새 하나가 그렇게 담벼락에 붙어있더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고.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용기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아요. 야, 저 끈질긴 생명력을 봐라. 나도 이 병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끝까지 견뎌낼래. 그래서 마음이 추스려지니까 육신도 버텨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죠. 그 마지막 입새는 그 세차게 비바람이 밤새 불던 그날 밤에 아래층에 그 나이든 원로 은퇴 화가분께서 그녀를 격려하고 마음이 뚝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담벼락에 아주 세밀하게 그려놓은 그러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입새를 바라보는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병에서 놓여날 그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심한 그러한 병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 힘든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근데 무려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을, 12회 동안을 이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한 거죠.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하면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수예요. 이건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녀의 12회 동안의 고통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한 걸 보면 그녀의 고통, 이 혈루증은 이제는 만수예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자분은 악성 빈혈에 매일마다 시달리고 픽하면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렇게 다반사를 겪었을 겁니다. 근데 신체적인 고통도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혈루증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타는 병입니다. 부정한 그녀의 몸과 아울러서 이 여인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건들면 그 사람이 또 함께 부정에 전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물을 건들면 그 물체도 부정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완전히 그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혈루증에 걸리기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이 여인은 들어가지 못한 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손가락질을 받고 늘 시달림을 받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야말로 12년 동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다 피폐해진 그러한 참 힘든 삶을 살아온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의사도요 참 수없이 많이 찾아다녔다 마가는 기록을 해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다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도 고치지를 못한 채 그 엉터리 막 민간요법을 막 들이대면서 괴로움만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점에는 더 이상 증세가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극심한 그러한 증세를 지금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치료가 불가능했던 불치의 상태인 혈루증이 단번에 기적적으로 그것도 깨끗하게 완치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정말 해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실마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의 삶에 그냥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의사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더 고통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인간적으로 막 좌충우돌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질문하고 막 해봐도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실타래가 막 더 엉키고 꼬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보듯이, 왜냐하면 믿음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불가능한 질병을 고침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또 그 믿음을 어떻게 그녀는 발휘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의 절망적인 인생에 한 줄기 여명의 빛이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랍비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랍비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다 치료받는다더라. 그가 기도해주면 누구든지 다 낫는다더라. 어떠한 불치병도 다 낫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나도 나을 수 있을까? 그 마지막 희망, 이것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듣던 소문처럼 수많은 인파에게 둘러싸인 채 막 그냥 그 인파에게 완전히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 속의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빽빽하게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 설교 내용이 귀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메시지,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메시지, 너무나 쉬운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고 그 메시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면 이런 메시지 들려주실 거야와 같은 그러한 팍팍 마음에 꽂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안수를 막 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든 다 낫는 거예요. 귀신이 막 다 떠나가는 것이고 막 그냥 간질병이 떠나가고 여러 불치병이 막 다 떠나가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춤을 추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막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병자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자기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펄펄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분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도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혈류병 여인에게 어떻게 병을 치료받는 믿음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듣는 것, 그리고 드디어 나아가서 그분을 직접 마주했을 때에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 그분의 설교 내용, 그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말씀은 듣는 사람 안에서 막 활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불신앙의 생각을 쫓아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차단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려버리면서 믿음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채워넣는 사람인가? 듣고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내가 정말 받는 사람인가? 사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이거 뭐 통독도 그렇고 하여튼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이 내가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 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없이 사막에서 목적지를 간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가다 보면 모래폭풍이 불면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 원점에 다시 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뭐 장년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정말 바깥에서 늘 돌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저러고 있을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너무 막 속을 끓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아니에요. 지금이 코로나 기간인데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뭐 어디도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 집안에서 가뜩이나 좁은 집안에 장성한 우리 뭐 청년들, 막 중고등학생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지금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그렇게 막 충돌하면서
갈등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노출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 그런 가정이라면 이때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 또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었다면 여러분, 우리 막 이 시선 분산되고 우리의 막 에너지가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도외시되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함께 있는 이 기간 우리 부모님들 지혜를 발휘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접할 때 믿음이 생기게 하나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영적 측면의 다른 배후에 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또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다 차단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사제 집단만의 점유물로 그렇게 빼놓고 라틴어로 계속 설교도 하면서 뭔 소린지 뭐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안 배웠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뜬모를 방언 같은 라틴어만 계속 말을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하는 우미나 정책을 하면서 일반 대중을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 코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많은 그 수도원들을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수도원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정말 웅장하고 멋진 채색된 스테인글라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사도들의 모습들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물 건너는 그러한 내용들 막 이렇게 그림으로 쫙 성경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청천연 아름다운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들. 지금은 그것이 예술 작품과 같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사실 왜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때 만들어졌습니까? 우미나 정책으로 라틴어 계속 중얼중얼하고 뭔 소린지 모르게 하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너무나 기초적인 그러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에 다 그려놓은 거죠. 너희는 저거나 보면서 저 수준으로 기독교를 알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참 슬픈 예술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영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꽝꽝꽝꽝 그가 박아놓습니다. 분노한 교황이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이 루터를 소환을 하고 종교재판을 열죠. 너가 지금까지 쓴 거 다 소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카톨릭의 법조항에 너가 다시 돌아와라. 그 법 따르겠느냐? 루터가 목숨을 건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없는 한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절대 권위를 흔들고 왜곡한 사탄의 역사를 대항해서 다시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 앞에 돌아오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싹트고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죽고 싶은 생각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나 살아야 돼, 인생을 누수하면서 낭비하던 생각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너무나 귀중한 인생이야. 나 최선 다해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세상 욕심 따라 살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게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나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는요, 가끔 이제 특별한 그러한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하워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팔 부분을 보세요. 팔이 없습니다. 후크 선장처럼 여기에 의수로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팔이 다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공수부대원입니다. 근데 폭탄이 터졌을 때 양팔을 다 잃습니다.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비참하다 하면서 술로 인생 탕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접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힙니다. 성령의 역사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그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나도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떨쳐버리고 이분이 제대로 이제는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팔이 없잖아요. 의수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낍니다. 그 갈고리로. 그리고는 글 쓰는 법을 배우고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치는 법도 배우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의 자전적 소설을 완성을 해요. 영화사 대표가 출간된 그의 소설을 읽고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걸 영화화해야 되겠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러셀이 자기가 써서 영화화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가 출연을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을 해요. 인생이 변화받고 아주 그냥 놀라운 삶을, 역전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믿음이 작동이 돼요. 믿음이 작동되니까 이 여인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 혐오적이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그리고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생각이 막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랜 실패의, 이 치료 실패의 경험으로 그냥 절망적이었던 생각이 이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십니까? 절망적 생각에 자꾸 짓눌려버립니까? 우울한 생각, 요즘 젊은이들이 막 그냥 희망이 없어가지고 막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받고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블랙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운돼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과 좌절에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하여 그냥 아예 놔버린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물이 틀어질 때 이 강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거기 어떻습니까? 강물이 쫙 있었을 때는 안 보이던 아주 그냥 더러운 오물찌꺼기들, 막 그냥 뼈다귀들, 그리고 막 추접은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물 조금 찔끔찔끔 방울방울 흘러가가지고는 이거 덮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물이 거기에 확 밀려 들어가야 이게 다 덮여버리는 거죠. 덮여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 막 그냥 그 강바닥 밑에
침전되어 있던 막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막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식 막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한데 이거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에 막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이걸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막 그냥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생각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막 부정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막 끌려 들어가고 이 마귀가 엄청나게 나를 공격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낭패의식, 절망의식, 패배의식에 자꾸 내가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때려 넣어야 돼요. 막 그냥 콱콱콱콱 그 말씀을 막 그냥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그냥 막 선언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막 역사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경험,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소,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그것이 뭐냐 하면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옷에 그 끝자락, 그냥 귀퉁이에 끝자락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은 부정타는 병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건드리는 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의 이 고질적이고 끊어낼 수 없는 이 부정탄 이 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축출돼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이거 끊어낼 수 없는 체인처럼 칭칭칭칭 자기를 감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탔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다른 병자들은 다 뭐 암이 걸렸던 뭐가 걸렸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 받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치유받고 막 할렐루야가 난리법석이 나는데 이 여인은 부정탄 여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불에 댄 아이가 불만 보여도 이제는 막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난 부정탄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몰래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건드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건들면 예수님도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감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들면 예수님도 이거 부정타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 그 끝자락 겨우 여기를 살짝 만지는 것으로 내가 최대치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믿음의 시도인 것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하는 거죠. 완전히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도 나는 치유받을 거야. 이 믿음, 이게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혈류병이 즉각적으로 그 순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아,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 폭풍이 불어와도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다 막아주기 위한 거야. 엄마 그럼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넓적해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사막에 모래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야. 엄마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못난 혹이 있어요? 그건 말이야
여기 물이 저장돼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사막 가다가 물못 먹으면 다 죽는데 우리는 견디면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야. 사막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사막에서는 짱이야 이러면서 막 엄마가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의 말을 들은 새끼 낙타가 아 그렇구나, 와 우리가 그런 거구나 하면서 좋아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좀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죠?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죠. 그 믿음이 낭비되지 말아야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믿음이 활용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죽은 믿음이니라.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사용되는 믿음, 낭비되지 말고 쓰임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음받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열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여러 단면들이 막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막. 근데 이 전체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요절을 뽑으라 그러면 무슨 요절을 뽑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 중요하죠. 진짜 이거 너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쌍벽을 이루는 어쩌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믿음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사부 예배 함께 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 한번 입을 열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그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 믿음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즉각적 혈루병 12년 된 거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우리를 밀고 땡기고 하기 때문에 아 건드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 여인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대면을 하십니다. 그렇죠?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따라라고 부르세요. 이 딸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전체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서 한번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안에는 여자를 향한 정말 친근하고 애정이 막 그냥 뚝뚝뚝 흘러넘치는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흡족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애정어린 마음. 얼마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은요, 도둑 치유를 받고 그냥 이후에 사라져버렸을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예수님도 뭐 안수기도 안 해줬고 사람들도 모를 때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살짝 만지고 치유받은, 도둑 치유받은 여자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자기의 육신만 치유를 받고 집에 돌아갔겠죠, 당연히. 그러나 육신은 치유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과 저주스러운 그러한 손가락질,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혼당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았던 피폐한 인생,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화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리고 막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 육신은 치유돼도 여러분 돈 많고 가진 거 다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고 막 그냥 난리 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몸은 치유됐어도 만약에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치유가 안 됐으면 반쪽짜리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누가 나를 만졌냐,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궁박하면서 뭐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세요, 믿는데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 여인을 대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따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여인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과 그녀의 영혼과, 아니 전 인생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샬롬의 인생을 이후에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그 심령에 들어왔을 때 부정적, 파괴적, 깨어진 자화상의 생각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부 예배자분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무언가 내 안에 믿음이 작게라도 작동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 누수시키지 마세요. 그 믿음을 그냥 버려서 죽은 믿음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에 여러분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한 주의 계획과 뜻이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왔던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활동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